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KT입니다. KT. 얼마에 사셨고 한 어느 정도 담아두셨나요? KT가 2010년도에 네. 12월 1일 날에 샀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45,369원으로 샀습니다. 지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 담아두시죠? 한 25%예.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셨어요. 예. 일단 허준 대표님께 가장 궁금한 점 여쭤봐 주시죠. 허준 대표님, 예, 전화 좀 네, 사모님, 받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2010년에 사셨으면 한 2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이제 그 물리셨으니까 그냥 장기로 좀 놔두신 건가 봐요. 예, 그럼 뭐 손도 못 대고 이래 있습니다. 예, 아유, 기운이 나누고. 없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제 2년 동안 보유하셨으니까 앞으로 투자 전략은 이제 뭐또 이거를 때또 이제 KT는 또 이제 연말에 그 배당 수익률이 한5% 정도 되는 종목이니까 그냥 또 연말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뭐 배당을 받고 이제 가는 뭐 전략 길게 또 보면서 가는 전략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2년 동안 보유하셨으니까 또 사람이 좀 지치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선에 왔을 때좀 매도를 해보는 전략도 있는데 그러면 이저 매수행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4만 5천 원, 사모님 사신 4만 5천 원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좀 새로운 이 종목의 KT의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줄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봐서는 이제 그 우리 통신 3사가 전부 다그 이제 가입자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회사에 있는 고객을 뭐 이제 신규로 유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좀더 줘가지고 예, 유치해서 하면서 이제 통신 3사가 서로 제한된 우리나라 고객 핸드폰 사용하는 고객이 한뭐 4천만 명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 4천만 명 되는 고객을 이제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런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참 좀처럼 이제 업황이 좀 금방 개선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 가격만 생각하시면 사실 이거 뭐 현실적으로 4만 5천 원은 그날까지는 뭐 계속 장기 보유하면서 또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좀 현명한 전략인지 아니면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좀 새롭게 좀 고쳐 먹어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든지 매도를 해보든지 하는 그런 이제 좀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스타일 봐서는 이제 쉽게 좀 매도는 뭐 못하실 거로 좀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 KT의 업황이 3분기에는 좀 조금 이제 통신 3사의 그 LTE폰 유치와 관련돼서 서로 좀그피 튀기는 좀 싸움이 좀더 계속될 거로 보여서 업황이 좀또 금방 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그 최근에 그 핸드폰 요금이 전에 이제 피처폰 요금에는 뭐한 3, 4만 원 나오던 게 요새는 이제 LTE폰 사용하면은 평균 요금이 한 6, 7만 원 정도 되니까 그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은 좀 더블 배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좀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좀뭐 연말까지 좀뭐 보유하시면서 배당을 받는 기존 뭐 전략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8월 29일 날 기록했던 35,700원 그러니까 한 36,000원 정도 오시면은 좀 매도를 해서 해보는 전략이 있는데 사모님 지금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그냥 45,000원 그날 오늘까지 기다리셔야 될 입장인지. 36,000원까지 와도 손해가 맞는데, 네. 그동안 이제 배당은 계속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배당은 두번 받았습니다. 네, 배당은 좀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지금 가입자당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좋은 신호인데 이제 3분기 통신업계의 영업 환경은 이제 계속 그좀 통신 3사의 그좀좀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서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그런 이제 싸움이 계속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또 주가가 최근에 그 통신업종이 그 KT를 포함한 그 통신업종이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한 24% 정도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만 6천 원 정도 올 때 예. 예, 좀 비중을 예, 한 절반이라도 좀 줄여보는 전략, 예, 그걸 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좀 3만 3천 원, 예, 좀 거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저희 허준 대표도 지금 쉽게 막 운을 못 떼셨어요. 손실이 약간 크신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가를 3만 6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네, 어떻게 좀 답답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나요? 아, 예. 그래도 계속 답답하시죠? 어떻게, 아, 통신주들이 그나마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요. 그럼 좀 이런 매수가가 올 수 있는가라더만은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아직은 힘들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 더 문의하시면 안 돼요, 안 되겠습니까? 아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서요. 지금 생방송이라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언제든지 상담 전화 열려 있잖아요. 네 전화 다시 주세요. 아 예. 네, 아유,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